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 자, 조선조언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예, 전일장부터 좀 약세를 보였던 조선주가 오늘도 사실 시초에 좀 약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2%대에서 보합권에서 지금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순으로 지금 지금 이 시초 주가는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이슈가 좀 하나 있었는데 중국의 이 수주 이 시장 점유율 1위를 11개월간 뺏기면서 2위를 좀 기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2024년도 조선 섹터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다만 이 안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원인 분석이라는 부분보다 시장 점유율에 대한 어떤 차이는 좀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실적 개선 효과들은 오히려 수주가 2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부가 가치에 대한 선박 수주가 더 늘어났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기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97만 CGT를 좀 기록을 했고 중국이 136만 CGT를 좀 기록을 했는데 수주량의 차이는 좀 있지만 이 선박 수주량의 어떤 비율이 중국은 중저가 라인에 대한 이 선박 수주를 좀 이뤄냈던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이 고부가 선박 암모니아라든지 LNG선에 대한 이 추가적인 수주. 그래서 1월 기점으로 보면 중국 대비에 대한 수익성은 크게 한국이 더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선박의 건조 가격을 좀 의미하고 있는 이 신조선가 지수가 4개월 연속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보면 181.27포인트 4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익 개선을 좀 더 빠르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된 부분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 호실적을 기반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어떤 반응 효과가 좀 더 미비했다. 이 부분은 이 안정적인 수주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수주가 수익으로 좀 인식된 시점이 2024년도 상반기 기점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올해부터 실적 베이스 하에서 조선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점유율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큰 의미가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억제시키는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은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영향보다는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키고 고부가 가치에 대한 선박 비중을 우리나라가 더 늘려갔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가 아닌가. 그래서 이익 개선 효과는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의 기여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조선업종 고부가치 선박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자 저PBR주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ROE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앵커님 질문하신 부분에서 대답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PBR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테마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속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단기에 끝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이제 그 기획재정부에서 비상경제 장관회의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PBR 정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제 최종 확정이 아마 여기서 될 겁니다. 뭐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될 건데 이제 뭐 PBR 인덱스 그리고 ETF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그리고 금융소득세 폐지, 소액주주 권익 관련 법 개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좀 결론을 좀 말씀드렸듯이 단기에 좀 끝이 날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게 어쨌든 뭐 앞으로 해결될 과제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정책 테마를 먼저 확 이렇게 붐이 일었다가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제 반응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테마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상증자가 한번 그 무상증자 관련 테마가 붐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어떤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이 무상증자 이슈가 붐이 됐었고 그러면서 뭐 무상증자 하는 기업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 하는 기업만 나타나게 되면은 급등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PBR 현상이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은행주,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가 순차적으로 또 저 PBR주가 뭐가 있느냐 또 저 PBR 찾아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손해보험주까지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시겠지만 무상장 같은 경우도 그런 붐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뭐 무상장 붐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게 뭐 붐은 아니지만은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상장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뭐 그러니까 주식시장 늘어나는 증자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뭐 주가들이 반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죠. 최근에 뭐 에코프로비엠은 액면 분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늘어나는 점을 봤을 때 주상 무상증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까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연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PBR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뭐 한다더라 이런 걸 해서 테마가 좀 많이 형성이 됐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예전에 테마는 식어버리게 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좀 반응을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금융소득세 폐지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과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시행령으로 관한 부분들은 진행하겠지만은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뭐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마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 어찌 보면은 소문에 사서 눈치 팔아라 이런 인식들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월 말부터 시작된 이 저 PBR 붐이 단기 안에 끝이 나게 되면서 이제 좀 쉬어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저 PBR 이슈가 어떤 테마, 이런 어떤 몸집은 작아졌지만은 개별 종목으로 해서는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웹젠이라든지 뭐 강원랜드, 원희홀딩스 같은 이런 일부 개별 종 아직 부각되지 않은 일부 종목 쪽으로 아마 눈을 좀 돌리든지 아니면은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이 성장주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본다라면은 반도체 같은 성장주 쪽으로 순환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 매매를 누가 잘하느냐. 요거를 잘하신 분이 수익을 잘 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PBR에 계속 미련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거기서 대안을 찾든지 아니면은 다른 성장주 쪽으로 대안을 좀 찾는 것이 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PBR주의 이 열풍이 오래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테마주들이 개별 종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예, 저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클리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15일 실적 발표를 예상하고 있는 이 매출, 4분기 증권가 컨센서스는 이 매출액이 25%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20%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좀 나왔는데 추정치 안에서는 매출액 기준에서는 한 90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3억 원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도달하게 된다면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게 되는 셈입니다. 우선 색조 화장품의 고속 성장 기조가 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좀 유지될 수 있고 이 시장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색조 브랜드 부분이 국내에서는 올리브영에서 올해 한 해에만 매출 1000억 원으로 좀 추산되고 있다는 어떤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인 색조 브랜드가 국내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 특히나 이제 북미와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서의 어떤 역량 확대 부분이 지금 이 성장세를 오히려 더 확대시키는 흐름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내 방한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사실 과거에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면세점에 관련된 화장품 이 쇼핑 트렌드가 좀 더 강했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가성비, 여기서 뭐 기능성을 더한 이 가성비 제품, 특히나 인디 브랜드 안에 있는 이 중소형 유통 화장품주들의 선호도가 좀 크게 좀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3분기에 대한 일회성 증가가 아니라 4분기까지 그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미 시장과 동남아시아 시장은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이 성장폭이 더 증가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더 커지는 흐름이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고마진 이 화장품 중심으로 이 유통 구조가 믹스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이 좀 있고 여기서 지금 북미의 신규 고객사 내지 여기서 이제 캐파분에서는 이 색조 화장품 이외에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출시 부분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 이후에 유럽으로서의 어떤 진출 공략들을 좀 더 가시화된다면 클리오는 2023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성장 기조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최근 신고가가 1월 10일 34,750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주가 단기 소형주 중심의 최근 수급이 좀 위축됐던 이 시점에 대한 낙폭이 좀 있었는데 오늘 2.9%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추세 구간에서는 3만 원 미만에서는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더 수반된다면 주가 단기적 관점에서는 목표가 3만 3,5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2만 5천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클리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4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내일 실적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3만 3,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는 오늘 상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애플 폴더블폰에 좀 주목을 포커싱을 좀 했다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국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이 그 애플이 이제 폴더블폰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애플도 이제 폴더블폰 시장에 좀 참전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2025년에 나온다, 2026년도에 나온다, 뭐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어쨌든 애플도 폴더블폰을 만든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폴더블폰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부분적인 수혜가 있겠지만은 결국 접힌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이 먼저 좀 반응하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폴더블폰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세경하이테크 뭐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힌지 관련돼 가지고 뭐 KG바텍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됐던 것처럼 일단은 접힌다는 부분들 플렉서블에 일단 먼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 폴더블 제품의 어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현재 진행한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의 개발 속도를 좀 가속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관련 특허 같은 경우도 여러 건 현재 등록해놓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제 접는다.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보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 관련돼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상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 투명 전극 필름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연관돼가지고 앞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보가 만들고 있는 중소형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이 애플 쪽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는 이 디스폴더블 폰이 나오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가지고 어떤 종목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보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타 뭐 파인앱텍 같은 종목들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연관돼가지고 이제 상보라는 종목을 그런 연유에서 오늘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입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는 2,110원에서 2,200원 정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현재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밴드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매수가 됐다라면은 이 매수가 대비 한 20% 정도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2,600원 정도 말씀 드릴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000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상보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2,6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